세계를 휩쓴 싸이 열풍,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호주에는 또 다른 싸이가 인기몰이 중입니다. 싸이 흉내내기로 깜짝 스타가 된 동포 테디 김 씨를 나인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 스타일의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긴 사람들. 깜쪽 같은 춤과 외모 덕분에 눈앞의 인물이 싸이라고 금세 믿어버립니다. Ah, really? He looks exactly like him. He's amazing. I was fooled. I thought he was Psy. But I think he'll be successful. 무대의 주인공은 올해 33살인 동포 테디 김 씨. 광고회사 미술감독으로 일하다 지난 가을 우연히 무대에서 싸이 흉내를 낸 것이 화제를 모아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또 당신이 싸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맞다 그러는데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는데 그다음부터 한 거의 80%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제가 싸인 줄 알았어요, 진짜. 회사에서 지금 맡고 있는 일은 공교롭게도 싸이를 모델로 내세운 한국관광공사의 호주판 광고입니다. 한 달에 5, 6차례씩 국내외 무대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천직이라 여기는 광고일 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When it comes to talking to clients, making them feel at ease with a creative solution that needs to be executed. So he's definitely one of the talented few. 싸이 흉내내기로 큰 인기를 얻은 뒤 테디 씨는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음반을 내고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광고까지 출연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He's appealing to their familiarity with what's Australian and what's Korean. Basically the whole taking the piss sense of humor. 동포 청년의 즐거운 이중생활. 테디 씨는 두 가지 삶이 주는 활력 속에 다시 오지 않을 젊음을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음악도 하는데 그 광고도 하고 싶고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다양하게. 호주 시드니에서 YTN 월 나혜인입니다.